더팬 생방송에 진출한 탑5의 첫 합동 콘서트 더팬 라이브 온웨어가 3월 1일 토요일 7시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저를 지금까지 뜨겁게 응원해주신 소중한 팬 여러분들을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감사 무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더팬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비비탄 여러분 3월 1일 날 탑5 공연에서 꼭 만나요. 뭘 갖고 오셨네요? 네, 오늘 온라인 팬미팅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준비했어요. 시작됐나요?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비비예요. 비비탄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이제 카메라로 다시 뵙게 된 것 같아요. 많이 기다리셨나요? 제가 오늘 제 팬분들이 여기 이제 이렇게 응원하는 말을 이제 써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거 오늘 같이 이제 읽어보려고 한번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안경 좀 쓰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떡볶이 라면. 떡볶이. 이름이 왜 비비예요? 비비가 이제 베이비랑 비슷한 발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he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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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비비로. 어디 김씨? 김에 김씨 3현파 18대 손입니다. 어디 김씨고? 일단 뭐 사랑한다는 내용이 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한데요. 한번 이제 댓글에도 사랑한다, 좋아한다, 저도 많이 사랑합니다. 저도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비비 화이팅! 최고예요. 화이팅! 화이팅! 귀염뽀짝 예쁘고 섹시하고 매력적이고 멋있는 거 비비 혼자 다 하네. 응원합니다. 화이팅! 예스! 비비 화이팅! 비비 화이팅! 화이팅! 아, 여기 이행시가 있다. 비비로 이행시 지어주셨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비 언니만 응원할게요. 아, 비비 이행시가 이분이래요. 저번에 와서 적어주셨구나. 이거 너무 좋았어요. 비비 이행시 너무 귀엽습니다. 진짜 정말 감사드려요. 이거 일단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응원봉을 오늘 무슨 색인지 응원봉? 아니면 팬 색깔? 그런 걸 어떤 색일지 한번 정해보도록 하려고요. 저 오늘 방금 들었는데 이제 팬분들끼리 이제 같이 이제 뭉쳐가지고 뭉탱이 이렇게 앉게 해주신대요. 그래가지고 팬 뭉탱 미안해요. 뭉탱이라고 한 거 화내지 마세요. 뭉탱이? 하여튼 분홍색 나쁘지 않은데 분홍색 좋은 것 같아요. 빨간색 좋은 것 같아요. 보라, 연보라, 보라, 보라색 좋아요. 보라색 미련이가 제일 좋아하는 색인데 보라색 좋아요. 저는 보라색. 보라색 가실까요? 빨리 그 지금 댓글창에 읽고 있거든요. 지금 빨리 그 의견 통합해 주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비비를 보라 좋네요. 보라 낙찰 가자. 보라 가자. 보라색으로 갑시다. 우승하면 보라 뭉태기랑 뭐 하고 싶어요? 우승하면 보라 뭉태기한테 아마도 1억 원의 그 팬클럽 그거가 주어진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1억 원 우리 맛있는 거나 먹을까요? 1억 원치 맛있는 거. 난 좋아. 나는 행복해. 음반 만들어요. 알겠습니다. 1억으로 음반 만들까요?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제가 1억으로 음반 만들겠습니다. 1억으로 음반 만들어서 20억으로 불린 다음에 20억으로 맛있는 거 사 먹을까요, 우리? 20억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그죠? 콘서트도 너무 좋아. 콘서트도 그러면 1억으로 엄청 크게 열어가지고 20억 번 다음에 20억으로 맛있는 거 사 먹을까요? 우승 자신 있어요? 아니요, 자신 없습니다. 우승 진짜 자신 없어요. 하바나 한 소절만 해주세요. 하바나 언나나
Half of my heart is back Havana, oh na na. He took me back to Istanbul,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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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근데 이런 노래는 가사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어, 이제 저만 봐주세요. 자, 저만 봐주세요. 저 보고 계신가요? BBC 꿈! 꿈에 대해서 항상 꼭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 꿈은 아, 너무 행복해서 막 말하기도 했는데 이제 너무 많아요. 저는 꿈이 막 기획사 아니더라도 회사를 저거 막 차려가지고 막 열심히 사업도 해보고 싶고 그 전원생활도 잠깐 해보고 싶고 좋은 가정을 꾸려가지고 이제 아이도 낳고 이렇게 잘 살고 싶고 한 테이블만 있는 식당을 열어가지고 4명 손님, 5명 손님만 딱 받을 수 있는 그런 식단도 해보고 싶고 팬들을 위한 제스처 하나만 해주세요. 아, 좋아요. 제가 그거 사인이 있거든요. 핸드사인이 있거든요. 핸드사인이 뭐냐면은 자, 따라해주세요. 오늘 끝까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빨리 하면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 점점 빨리 할 수 있습니다. 핸드사인이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여기에 하트 모양이 있거든요. 저는 하트 모양 점이 있어요. 점입니다. 하트 모양 점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러브 앤 피스가 되고 사랑과 평화 그리고 이거는 돈 그리고 이거는 중국어로 좋다는 뜻이거든요. 류이라는 숫자인데 그래서 사랑과 평화와 돈이 좋아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집에서 심심할 때.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갑니다, 여러분들. 긴장 풀면 무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써주셨네요. 당연하죠. I'm down, baby. 감사합니다. 긴장 풀고 무대 할게요. 사랑해요. 비비탄 여러분, 저를 꼭 1등으로 뽑아주세요. 그리고 진짜 좋고 럭셔리한 안마의자도 가져가십시오. 우리 비비탄이 1등 안마의자 다 가지는 거예요. 화이팅!